이 시설이 없어요. 하우스 안에는. 일부러 안 했어요. 야야 비켜. 새끼들 비키잖아. 너 새끼 너무 무서운 새끼. 아야.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여기 풀이 전멸이죠. 여기서부터 이제 저까지 내려왔습니다. 저기서 왜 모여있지? 왜 저것들이 모여있을까? 야야야! 야! 뭐하냐? 야 임마! 닭들이 저까지 들어가 있죠? 이게 옆산인데 옆산도 지금 얘들이 점점 올라가요. 저 처음에는 여기서만 놀더니 이제 점점 올라가요. 또 산으로 여기서 먹어서 먹고 있죠?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저기에 왜 깜댕이들이 모여있을까? 저기 뭐가 있나? 쟤네들 저기 왜 모여있지? 야 너네 거기 왜 모여있냐? 어? 이 새끼들 봐라. 야 너네 거기 왜 모여있어? 무슨 씨 작당 모임하고 있어? 어? 어디야 어디야 하지마.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잔뜩 모여서 뭐 해야지? 반상회 하나? 그 산짐승들 두 마리 거시기하고는 조용해졌어요. 아! 저거, 그 네이버에 명태축제 치시면 그 강원도 고성 거진읍에서 해요. 어제부터, 어제 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목금토일 4일 동안 하는 거예요. 명태 축제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. 명태 축제고요. 그 고성군에서는 제일 커요 행사가. 그리고 저기 거기에 고성 귀농귀촌 부스로 찾아오시면은 예 네. 귀농귀촌 부스 꼭 찾아오시면은 제가 내일부터 가 있어요.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. 뭐 오시면 돼요. 일단은 이 저는 이 더러운 꼴을 못 봐갖고,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농장 한번 오시면은 아실 거예요. 저는 이 더러운 거를 못 봐요. 꼬라지를.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싫고 냄새 나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항상 깔끔해야 돼. 항상. 근데 어느 뭐 다른 농장들 가보면 좀 그런 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. 좀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? 좀 그런 거 있는데 저는 뭐. 근데 이게 제가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돈도 안 돼요. 이게 귀농해서 뭐 돈 벌려고 귀농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. 이리 와, 어디 일로 와. 어디야? 이 새끼는 살짝 눈치만 보고 오지도 않아요. 일로 와봐. 어디 일로 와. 일로 와. 저봐. 아, 암컷인데 얼마나 까칠한지. 일로 와봐. 일로 와보라고, 임마. 이 개새끼야. 진짜, 씨. 짜증나. 나 들깐도 참. 사람 약 올리고 와. 에이, 그럼 사료를 만들어야 돼갖고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.